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다시 뵈어서 반가운데 다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만나도 만난 것 같지가 않고 살아도 산것 같지가 않고 다들 어려운 때를 지나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내려고 애쓰고 계시고 이 때를 지나고 나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내가 꿈꾸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고 할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일까. 그래도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 번 고비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방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세계에 유례 없이 잘 해내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경제활동과 일상이 아주 무너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돼 가고 있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지금 2차 대유행이 와서 더 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소식은 백신이 개발이 좀 돼서 임상 중인 것들이 11월 말 정도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코로나의 면역력을 가지게 되고 할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하고 특히 기후가 인간 문명이 물질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자연을 교란한 바람에 위협적으로 여러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봐서 코로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해도 또 다른 무슨 바이러스나 다른 형태의 위협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세상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서 이제 우리가 거기 적응하고 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암담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 1년여 가까이를 이런 불편함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재난, 불행 가운데서도 그래도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새삼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은 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의 내면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그렇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법회도 안 하고 또 글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몇 달을 지내면서 그 사이에 강원도 제가 지내는 곳에다가 집을 한 채 지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또 나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몸을 혹사해서 오래 못 살 거라고 일 중독이라고 말릴 수가 없다고 성화들 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제가 일하면서 살아오고 또 중노릇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 거기 남아서 처음에는 야, 참 한가롭고 좋다 했는데 어느 결에 보니까 이것저것 또 일을 벌이고 하고 있더라고요. 장마 중에도 비 맞으면서 일하고 태풍이 불어서 뭐 이것저것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하면 다시 수습해서 또 일하고 그래서 한 칸짜리 집을 지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잠도 자고 일상을 거기서 지내도 될 정도로 됐습니다. 가끔 내가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갖다가 목적이나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좋은 사람 여기 와서 하루라도 묵어가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거기 포함돼요. 세상에도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많은 제약과 불편함 속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 와서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하루를 그냥 그렇게 이따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가끔 한 번씩 제가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영화를 여러 개 다운받아서 가끔 보라고 주셔서 제가 그 중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를 쭉 봤어요. 한 10편으로 된 그렇게 길지 않은 미드인데 그 이야기 줄거리는 이래요. 중동의 어느 곳에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 이전에 수많은 중동 지방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호메트 같은 그런 사람이죠. 처음에 중동의 그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반군들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모래바람이 몇십일을 불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모래바람 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설교를 계속해요.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으로 나가요. 그 사막에서
또 이동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무슬림들이라서 무슬림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는데 이제 정치적인 분쟁이 생기죠. 근데 그 사이에 이 메시아는 그걸 문제 삼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의 그 첩보원들이 그 집회를 문제시하고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경찰인가가 모인 군중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어떤 아이가 총에 맞고 쓰러졌는데 그 아이 몸속에 총알을 꺼내고 금방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적을 또 행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돼서 감옥 속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감옥 속에 CCTV가 켜져 있는데 어떤 정보 당국자가 가서 취조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 취조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풀어준 걸로 의심받죠. 근데 이 메시아는 사라지면서 미국에 나타났어요. 미국의 어떤 텍사스인가 하는 주에 토네이도가 심하게 부는데 그 마을에 결국은 집들이 다 뜯겨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가 하나 마을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회만 멀쩡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랑 그 가족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이제 아무도 종교를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 오고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좌절에 시달리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던 차였어요. 그리고 부인은 알코올 중독자인가 그래요. 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또 마약하고 오직 이 지긋지긋한 우리 집에서 또 이런 관계에서 이런 세상에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뿐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거기 토네이도가 불어서 다 대피하는데 그 딸아이만 그 지하에 있는 벙커 같은데 바람 불어도 괜찮은 대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해 준 거예요. 막 그런 기적이 속출하면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겨요. 그 목사님부터 그 이슬람교도인 그 메시아가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그 메시아가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해주고 텐트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또 이것저것 정부도 가르쳐주고 가져다주고 뭐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미국 각지에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자기 병 고치려고 아이 병 고치려고 오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선지자처럼 자신의 운명을 말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와서 살게 되고 그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아 성지처럼 변해가는데 막상 나중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메시아한테 따지고 물었더니 당신이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뭐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결국은 떠나게 됐어요. 떠나서 워싱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긴차 행렬이 워싱턴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또한 번, 워싱턴에 도착해서인가 어떤 호수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이 메시아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제 미국 전체가 다 발칵 뒤집혔어요. 언론이 온통 떠들어대고.
네, 이 CIA의 그 정보원인 주인공 여자는 철저히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 메시아가 행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계산에서 중동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벌이는 일들이다. 이렇게 믿고 이제 추적을 해요. 이제 이 메시아의 형을 직접 만나거든요. 그 형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형이 이제 동생이랑 같이 어릴 때집 나와가지고 불황아처럼 떠돌다가 거기서 어떤 승을 만났는데 그승 역시 불황자였고 사는 게 엉망진창인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술사였고 그 마술을 대부분 다 나랑 동생한테 전수해줬다. 그러면서 마술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벌인 기적이라는 거다 마술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 메시아를 체포해서 처음에 이제 국외로 추방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그 추종자들이랑 또, 변호인들이 노력해가지고 그 추방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 메시아가 나중에는 체포돼가지고 비밀리에 체포돼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얘기는 당신이 하는 방식으로 중동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자기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고 정치적인 공작이나 좋지 않은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이상적이고 선량한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그 말대로 사람들이 예상을 지었고 할지 안 할지 그건 약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가 끝나요. 그 사람도 이제 체포되거나 그래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불명확한 상태로. 그이이 드라마가 유신론적인 종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섭리에 의해서 이끌고 나가고 사람을 창조하고 또 죽게 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내세 신의 왕국에 태어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옥불에 던지고 막 이런 유해 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류사를 통틀어서 나타났던 수많은 종교란 그런 것이었어요.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나타나기 전에 인간들은 무지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배 속에 가려져 있고 거기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신을 끌어들여서 신의 의지대로 모든 걸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점성술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리라든지, 저승세계, 다른 세계,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되어가도록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종교였어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알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도그마가 이것이 내가 신에게서 계시받은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점을 쳐서 미래를 혹은 과거를 훤히 알게 된그 해안으로 설파하는 우주의 숨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종교에 대한 불신이나 무종교 뭐 이런 것으로 치부되고 그런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흥미로워요. 그 사람이 보통 인간들이 갖지 못한 예지력이나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조하는 사람한테 당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나는 내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다 그렇다 쳐도 그 소녀를 죽인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전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리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미람?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합리적인 인식이나 혹은 기억으로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것을 이미 알아내서 막 이렇게 사람 앞에 들이대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어떤 권위에 보통 사람들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말려들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간의 무지를 이용한 권위, 사람이 이성으로 알수 없는 것을 알아낸 그 힘으로 사람의 인생을 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온 것이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한계를 나중에 이제 느끼면서 그 드라마 봤던 것이 이거 뭐지? 뭐하러 이런 걸 봤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란 겨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지금은 외면당하거나 혹은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거나 그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이 우주의 깊은 진리 혹은 자기 존재의 이유 이런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면서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을 그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으로 종교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종교를 찾고 있는 거죠. 나의 이 무지를 확 걷어줄 그런 종교, 진정한 암, 진지에 이르게 할 어떤 가르침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여러 동영상에 나와서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책 제목이 노자가 옳았다예요. 다시 노자 이야기. 마지막 그분이 동양 철학 연구가로서 마지막으로 노자에 관해서 집필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는데 노자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가장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세상에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이웃 마을이 근처에 있어도 평생 태어난 그곳에서 살면서 한 번도 가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진 이대로, 있는 이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대로, 하나도 거기에서 불편함이나 고충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서 이걸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싶지도 않아요. 뭐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지도 않고, 뭐 누가 농사를 편하게 짓는 무슨 기계나 연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쓰려고 하지 않아요. 나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옛날대로 그냥 이렇게 땅 파고 챙기질하고 쥐뿌리에서 거두고 뭐 이렇게 그냥 산다 하고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척에 이웃이 있고 막 그래도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안 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정보가 필요 없고 가서 만나볼 누군가도 없는 완전한 비대면 사회. 왜 그렇게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 걸맞지 않은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이야기한 노자가 옳았다고 했을까요? 그 책을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태동한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 문물이 이렇게 빠르게 세계를 변화시켜 오고 인류 정체가 그 흐름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온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미래를 열어가고 빠르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내달리는 것 같은 이런 문명의 시대에 완전히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노자죠. 이런 인위적인 노력,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집요하게 그런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하면서 더 빨리 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고 하려고 하는 짓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약간 그런 낌새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뭐 좋은 사회나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치 제도가 발달해 오고 민주주의 어쩌고 하면서 서양의 여러 나라들 또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뭐 여러 나라들도 다 민주주의를 모델로 해서 그걸 구현한답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나 일본의 모습이나 유럽의 모습이나 별로 대단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인위적인 노력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자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행복을 도우라는 것이 위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면 그 위대한 가르침은 이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원래의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덧없이 명멸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거나,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통찰이 더 옳은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노자에 보면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땅을 본받으려고 하고 땅의 질서나 땅의 이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땅에 무슨 어떤 도의라든지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땅의 이치는 거의 동물의 세계하고 비슷해요. 뭐 그대로 나름대로 그냥 평화롭고 뭐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땅에 그냥 실제로 벌어지는 것들, 이것만 도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업천,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늘의, 하늘의 뜻이나 하늘의 명분이나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 이걸 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많은, 옛사람들 혹은 정치가들은 옛 왕조는 자기들의 명분을 하늘에도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이 인간 세계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또 완전하고 바른 어떤 세계가 있으리라고 상정하고 그것이 이제 이 나라의 도라든지 혹은 인간 생활의 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죠. 그렇게 믿었고 그게 이제 집업천의 의미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비추어 생각하면 지라고 하는 건이땅 작은 먼지 같은 지구잖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이 우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하고 그 속에서 먼지 같은 지구를 지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 우주 전체 빈 공간 이것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집업천이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이 세계에서의 질서는 우주의 질서 이것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은 천법도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꿰뚫는 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역시 그 도를 근간으로 하고, 그 도를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존재하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야말로 궁극의 진리이고 질서이고 이유이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지구의 어떤 가치를 찾아서 어떤 노력을 하고 탐구를 하고 할 때는 그게 도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구도. 그리고 노자도 자신이 그렇게 이름 맞지는 않았지만 노자류의 그런 사상을 도가라고 하잖아요. 도가. 그 노자의 그 5천여자 되는 그 진술을 누가 받아 적어서 도덕경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경의 제목도 도덕경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건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땅의 모든 것들은 땅 위에 얹혀져 있다. 그럼 땅은 뭐가 받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생각이 이제 내몰리면 또 그걸 둘러대게 되잖아요. 다른 식으로. 이 땅은 큰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 그럼 그큰 코끼리는 누가 받치고 있는가? 그보다 더큰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 그럼 그 코끼리는 누가 받치고 있는가? 그보다 더큰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 이렇게 끝없이 내몰리면서도 끝없이 둘러대려고 하는 게이 종교적인 그 교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인간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은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지어내는 말뿐인 질문이에요. 도가 진짜 도라면 그것은 궁극의 것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없어요. 도를 궁극의 근원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있다면 도가 아니죠. 노자의 처음이 도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것도 이제 그게 도가 뭐 이렇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혹은 궁극적이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말조차 할 수 없는 말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하니까 노자가 그랬어요. 도법 자연이라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근데 이 말을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학자들이 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처, 자연의 개념 뭐 이런 거라고 잘못 새기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자연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그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고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뜻으로 그냥 쓰인 말이에요. 도는 뭘 본받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러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작용하고 할 뿐이라는 스스로를 본받는다면 본받는다 그런 말이라고요. 사실은 성경 같은 데도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난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이분법적인 서양 종교나 사고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아주 단선적인 그런 그 사고로 배치로 그걸 파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노자의 이야기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 또 다른 사람, 또 이것, 저것, 막 이렇게 보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규정하고 개념화 하잖아요. 근데 막 이것들은 다 말일 뿐이에요, 사실은. 분별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존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요. 그게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 저것 따로 떼어가지고 어떤 것을 분별해서 그것의 앞뒤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없다가 생겨난 것이고 또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제 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만들었는가? 엄마가 나왔다. 부모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면 나는 부모님 것이고 부모님의 종 같은 존재고 부모님이 뭐 알아서 처분해버리거나 없애버려도 누구한테 팔아넘겨도 별로 억울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왔지만 나왔다고 해도 걔는 그 나름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자기 그 가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가진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별심으로 나는 피조물이고 신은 완전한 존재고 절대자이고 신만 스스로 있는 자이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피조된 자, 신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 이렇게 잘못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 여호와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구약에 나오는데 이것도 영어로 된 성경에서 보면 I am what I am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들은 다 피조된 나에게서 창조된 자지만 나는 창조자로서 원래 그냥 내 의지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원문에 가까운 영어 번역에서는 나는 내가 존재하는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자연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말이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만들어내거나 조작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있는 그것이란 말이잖아요. 스스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저절로 누가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그렇게 존재하고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거대한 도 안에서 도의 한 부분으로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개념으로 잡아서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모든 것이다. 정말로 하나의 그것이 언제나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이라고요. 있는 그대로. 그걸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여한 상태, 여여. 거기에서 무엇인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분별의 눈으로 볼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여여는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가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오는 바가 없는 거예요. 여여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래 여거. 타타가타, 여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여한 그 자리에, 여래여간 그 자리에 그대로 언제나 있는 거예요. 오고 감이 없어요. 태어나고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다, 아, 내가 태어났다. 얼마 동안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간 죽는다. 그러니까 이 생사가 되게 유한하고 또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다 해결하는 도가 바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로 그렇게 여여한 그 자리에서 보면은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으로, 말로, 분별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서 그걸 알고 모르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분별 망상, 잡념, 뭐 사상이니 뭐 이성에 근거한 뭐 연구니 막 이런 이름으로 뭘 새로 알려고 할게 아니고 차라리 그런 걸 멈추고 그냥 존재할 때 그대로 여여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가르침들이에요. 다 사실은 비슷해요. 옛날에 깊은 통찰을 이뤘던 그런 선지자들, 알아야 할 것을 정말 알았던 자들이 한 말들은 조금씩 말의 투가 다르고 그 용어가 다르고 이론 구성이 다르고 그럴 뿐이지 그걸 깊이 꿰뚫어 보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로 의사소통하고 말로 이것저것 따지고 옳고 그름을 두고 시비하고 막 하는 인간의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혼란이 계속돼요. 사실은 이제 그 도의 눈으로 보면 이런 뭐 혼란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혹은 좋고 나쁨, 갈등, 문제, 고통 뭐 이런 것조차도 다 그대로 여여의 모습이에요. 하나도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잡하고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고통이 너무나 가혹한 것이니까 다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답답함이 제발 좀 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드니까 섣부른 설명이나 그냥 둘러대는 그런 해명 이런 게 난무하고 고금을 통틀어 계속 그런 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져 왔어요. 지금은 이제 사장되었다시피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아니, 프로메테우스예요.
제우스가 최고 신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신들만 있어요. 근데 신들이 무슨 지구의 어떤 천국에서 지선의 모습으로 서로 너무 사랑하고 믿고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인간 세계하고 비슷해요. 그냥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마음결은 비슷해서 탐지치로 가득 차 있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훨씬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에요. 근데 어떻든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처음에 이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남자만 만들었어요. 근데 프로메테우스라는 말은 메타가 메타 뭐 생각한다는 뜻인가 봐요. 그리고 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프로는 앞이란 말이니까 먼저 앉아 선지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동생은 에피메테우스예요. 반대로 행동을 먼저 하고 뒤에 생각하는 사람이 후지자예요. 근데 동생이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그 지상에 이제 사람과 동물들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들만 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인간과 신이 분리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신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간은 신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 편이고 인간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소를 잡아가지고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들 먹을 걸 제사 지내버리면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건 그냥 제사상에 올렸다가 자기들이 먹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그걸 태워서 이제 그 연기를 신이 마신다고 마시게 돼 있었나 봐요. 성경에도 구약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제사 지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소의 살을 가죽으로 싸서 이제 그걸 먹게 하고 사람들이 안 먹는 이 뼈다귀하고 뼈다귀를 지방으로 싸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한테 제사 올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게 아니고 꾀를 부려가지고 그두 가지를 올려놓고 신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알아보고 제우스가 화가 나면서도 그럼 나는 저 뼈를 지방으로 한걸 태운 걸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화가 나서 그 벌로 여자를 만들게 한 거예요. 대장장이 신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신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 근데 최초의 여자가 판도라예요. 이게 여자를 만들게 한 목적이 이렇게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짝지어 주려고 이불을 만든 거하고 다르게 이제 재앙을 안고 이 인간들을 골탕 먹이려고 괴로움의 소양들의 온갖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판도라가 태어나가지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온갖 불행이 다 이제 인간한테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우스가 최고 신인데도 선지자인 프로메테우스만큼 미래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다 아는 네가 내 미래를 예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벌로 이 프로메테우스를 올림푸스인가 산에다가 이제 묶어놓고 맨날 독수리가 하루에 한 번씩 간을 쪼아먹게 극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는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이제 제사로 쓸데없는 뼈나 지방 같은 것만 올리고 자기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또 벌을 내렸는데 불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제우스가.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그 대장장이의 대장간에서 불을 또 훔쳐다가 인간한테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한테 되게 고마운 신이죠. 근데 그 벌로 이제 매일 간이 쪼아먹히는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도 인간을 사랑했던 사람, 인간에 되게 집착한 자기 피조물에 되게 연연해 하는 그런 못난 왕이죠. 그 옛날에 다른 왕들은 되게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권위적이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옛날 그 시대의 신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구조라든지 그들의 세계관 뭐 이런 게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혹은 그보다 약간 뒤긴 하지만 인류 문명사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거대한 혁명들이 일어나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의식적으로도 일어나고 그러던 때에 동양에서는 부처님이나 노자나 뭐 그런 성인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위대한 동서고금을 꿰뚫는 우리 근본을 다 설파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같은 사람 보면은 인간들을 행복해 하려고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는 그런 그런 신이죠. 되게 선한데 신의 세계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형벌이나 받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이렇게 이제 불행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서 그래도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해나가고 이렇게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발전해가고 막한 것이 이제 그렇게 신화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뭐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수긍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프로메테우스한테 빌 거예요. 제우스한테 빌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신앙, 신에 의지하는 다른 신앙들도 되게 비슷하다고요. 신한테 아무리 빌어도 세상이 뭐 이렇고 이런 모습이지 별다를 것이 없어요. 그 정말 뭐 죽어서 신의 품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 밑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고 반기는 들지 못하고 거기 떠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이제 아주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앞뒤를 꿰뚫는 그런 통찰을 이루기도 어렵고, 그런 통찰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원하는 이 존재계의 비밀, 이걸 풀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다 불행이고 우리를 가두는 것이라면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대해탈, 대행복, 여기에 이를 길은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돌아오면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죠. 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이럴수록 더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진리고, 우리를 이런 총체적인 불행, 앞뒤 없이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이런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그 진리는 말 속에 인식의 세계,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를 꿰뚫어보는 통찰의 눈, 그리고 그 존재 자체,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 본문에서요. 불교 공안 중에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는데 왜 가끔 구름이 그 태양을 가리는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해가 항상 빛나고 있는데 구름이 가끔 그 해를 가려요? 네? 맑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무슨 심술인지 구름이 와서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려. 기분도 우중충하게 하고 막 비가 내려가지고 막다 떠내려가고 사태가 나서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불행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겨요? 왜 구름이 몰려와요? 본래의 자연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해만 맨날 쨍쨍 비치면 누가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본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해요.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비로소 진리에 눈 뜨고 그리고 그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굳이 목적을 찾자면 그러자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행이. 코로나도 그냥 우리 이렇게 얼굴도 못 보게 하려고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보던 것은 우리 그림자였고 진짜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보여요? 밤만 보여요? 그전에 여러분들이 얼굴 봤으니까 그 얼굴 볼 때는 저를 봤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얼굴이 반만 보이니까 반만 보인다고. 근데 얼굴이 우리의 얼굴은 말 그대로 우리 얼의 꼴이잖아요. 우리 얼이 이런 모양으로 된 거예요. 얼은 모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처럼 굳이 모양이 있어야 된다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각각 다른 성격이나 기질, 업, 뭐 다른 행동 양식, 뭐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지만 그건 다 사실은 어떻게 모양을 모양으로 그려 보일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마음은 그 미묘한 지성의 힘으로 그런 걸다 알아본다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른 걸 차이를. 근데 그게 조금 약해졌을 때 그나마 이제 모양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유용한 게이 얼의 꼴인 거예요. 이 모양을 드러낸다. 아, 이 사람은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 또이 사람은 지금 속마음이 이렇구나. 저 사람 정말 화가 났구나. 저 사람 아주 따뜻한 사람이 그러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보게
만드는 게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꼴을 보고 그 벌레의 어를 짐작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본래 우리가 바로 어를 보고 바로 통하고 막 하던 그때 그 느낌을 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걸 다시 회복하라고 코로나가 왔는지 모른다고 우리 마스크를 쓰게 했는지 모르고 아 빨리 회복을 못하면 이제 복면을 쓰거나 방독면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빨리 회복하자고요.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얼굴이 아니듯이 어리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우리가 어리면서 또 다른 어를 이렇게 대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위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라고.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나타나게 한 그리하여 그 속에 다시 나도 놔두고 서로를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같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옛날에 백아와 종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는 친구로 있었어요. 백아는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종자기는 자기는 검은고를 못하지만 검은고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소리만 듣고 아 음악 좋다 그런 게 아니고 배가의 마음까지를 넘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를 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그게 나온 거라면 그걸 보고 정말 이걸 제대로 볼줄 알면 그 마음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검은 고 소리, 그거 그냥 소리고 그건 뭐 다른 사람이 낼 수도 있고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겉으로만 들으니까 그렇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을 그 소리를 낸그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이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자기를 배가도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가 내는 그 소리를 알아보는 그리고 그걸 보고 자기 마음까지를 보아주는 이런 사람이 정말 나에게는 소중한 친구고 내가 목숨까지 나눌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자애가 날 죽었어요. 너무 슬프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검은 고를 벽에 걸어두고 한 번도 타질 않았어요. 살아갈 맛을 안 느낀 못 느끼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알았고 같이 만났고 얼굴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 먹고 동고동락하고 했던 사람이 오늘 죽어서 없어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슬픈 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간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꼴이 없어진 거지, 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얼은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도 내가 느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돌아가신 뭐 내가 사랑했던 사람 생각해 봐요. 그분 마음 그 어디 갔어요?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여여하다고. 바로 이런 통찰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삶이 우리에게 베푸는, 우리에게 부여하는 가장 깊은 의미, 이것을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다가 헤어지거나 어딘가를 누가 죽어서 떠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해요. 그 슬픔을 그렇게 극복해야 돼요. 돈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로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통찰하고 나면 불행도, 슬픔도, 이 세상의 온갖 불행도 다 괜찮아요.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고 여기에서 그냥 살아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안녕하고 또 서로를 챙기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도량에 다시 이렇게 모이니까 좋긴 좋아요. 네. 저 서울의 금강산방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혼자 강원도에서 지내다 보니까 점점 좋아져서 자꾸 뭘 이렇게 만나는 걸, 뭐또 대중적으로 하는 걸 줄이게 되네요.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제가 글을 쓰고 책을 내고 하는 거를 제 속마음을 모르고 그 꼴만 보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비웃어서 제가 그런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예. 제가 책 내고 싶어서 안달하고, 그리고 평생 글만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 그런 말한 적이 없거든요. 언젠가 그런 표현을 해본 건 여기서, 아니요. 소설 출가하기 전에 써보려고 했던 거는, 내가 이 생이 이제 끝난다고 하면 여한이 남는 일, 그래도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내 자신이 나중에 봐도 괜찮다 싶은 그런 글을 하나 남기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다가 그걸 못 쓰고 이제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글못 써가지고 한이 남고 막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글을 어떤 편이냐면 안 쓰려고 했어요. 이제 법정 스님이 글쓰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 유명해진 것 때문에 일상이 또한 승려의 삶이 이렇게 불편해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유명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젊은 시절 언젠가부터 제 미래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냥 인연이 풀려가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이 된 것도 그렇고, 또, 뭐, 어디 절에 주지를 하게 된 것도 그렇고, 법화도량이나 여기 법화선사나 이런 도량이 열리게 된 것도 그렇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러자고 하거나 그럴 만한 인연이 모여서, 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일하는 것도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지, 제가 막 억지로 뭘꼭 하려고 하거나 혹은 설계를 해서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가끔은 있죠. 근데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한 기억은 있어요.
여기서 그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막 이래저래 망리라고 막 정신없이 다니고 그다음 법문하고 막 그렇게 다니다가 수련회 하니까 그냥 같이 앉아서 참선만 하면 되는 거, 죽기만 치면 되고 밥 먹고 또뭐 일을 하더라도 같이 물려 그냥 조금씩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아 이렇게 그냥 수련회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글 쓰면서 한 번도 그렇게 야이 집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정말 없었고요. 그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다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그러하셨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그랬기 때문에 모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 있으면 하고 해야 되는 일 있으면 하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거나 방해되는 것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또 하고 뭐 이렇게 살아온 것이었거든요. 그 글쓰기도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읽고 이것 때문에 조금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쓴 거, 써야 되니까 그것도 그런 것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글못 써서 환장한 사람, 책못 내서 안달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소식지에 글 아주 안 쓰고, 책도 이제 안 내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빚이 있어서 한권책그 다듬어가지고 내는 거, 그건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이말 듣기 전 일이니까. 근데 어떻든, 안 하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바라승화제 제목이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예. 다른, 어떻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도울 마음이 있는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누구든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됨을 알고 있는가,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초하루뷔페에서 그동안 쭉 이렇게 그날 할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와서 그걸로 나눠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멈춘 거예요. 이게 인연따라예요. 인연따라 그렇게 된 일이니까 저 탓을 하지 마시고 또그 사람 탓을 하지 마시고 다 이게 그럴 만한 인연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시기 전에 고행을 포기하시고 수자타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유미죽을 얻어 드시고 몸을 기력을 회복하시고 보리스 밑에 앉으시고 가서 정각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때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이 되실 때는 춘다라고 하는 어떤 신도가 부처님을 모셔서 집에서 공양을 올렸는데 그때 이제 돼지고기라고 불리는 무슨 전단나무 버섯인가 뭐 그런 거래요. 그런 그 음식을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다 아시고도 그걸 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부처님이 먹고 남기신 걸 갖다가 땅을 파고 버리라고 하셨는데 땅에다 부었더니 땅이 부글부글 끓었대요. 근데 왜 그걸 부처님께서 드셨을까요? 다 아시고서도. 이게 인연 따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게 되는 그런 인연이니까.
그걸 아시고 그냥 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부처님이 이제 그 일로 병이 나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열반에 드셨는데, 춘다를 비난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면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춘다가 예대에게 올린 그 마지막 공양은 수자타이가 나한테 올린 유미중만큼 큰 공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분별로 그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막 생각해서 안 돼요. 어쨌든 저도 인연 따라라기보다는 핑계 삼아 잘 됐다 하고 그동안 어렵게 막 해오던 몇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조금 더 단순하고 그리고 홀가분한 그런 생활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달 15일인가 초하루하고 가을 음악회하고 겹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봉화의 해탈론을 거의 지어서 이제 준공 검사 받고 있거든요. 곧 이제 문제 없이 사형 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1월 초하루법회, 가을음악회를 봉화에서 열면서 그때 이제 개원법회도 겸해서 이렇게 하면은 일석삼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좋으시겠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언제나 안녕하시고 여여하세요. 네.